안녕하세요. 엉클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솔직히 학습 목적으로 왔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말레이시아에서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초반에 헬프 유니버시티에서 좀 불편했던 게 도서관이나 열람실이 저녁 8시 반이면 닫아버려요. 심지어 퍼블릭 홀리데이나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열람실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8시 30분 이후 주말 이제 퍼블릭 홀리데이엔 수화할 장소가 없어서 초반에 이제 말레이시아 정착할 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프 유니버시티 도서관 사서분들이 8시 30분에 열람실을 닫아버려요. 네. 한 8시 15분, 한 20분부터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당시 좀 화가 나서 같이 일본, 이제 중국 애들하고 같이 도서관 사서분들 뒤에서 엄청 씹었던 기억이 있는데, 쟤들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저런다고. 솔직히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아침 5시, 6시나 아니면 주로 저녁 6시, 7시, 아니면 새벽 12시, 1시에 이때가 가장 공부가 잘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이제 대학원 논문 쓸 때도 가장 이상적으로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새벽 12시, 1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세븐데이 24아워 하는 대학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찾기가 무척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공부는 집에서 해야 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학교 도서관은 언제 이용하냐.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하는 말이 미드텀이나 파이널 때 주로 이용하고, 그리고 공방 있을 때나 이제 과제 디스커싱 할 때, 그리고 트래픽잼 걸려서 집에 바로 가지 못할 경우에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나 한국 사람들처럼 좀 데일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열람실과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선택했을 때 24hour 7day가 가능한 그 대학교를 찾아보니까 테리어스를 선택했어요. 네, 농담입니다. 테리어스는 다른 좋은 점도 많아요. 아무튼 저의 이런 불망 상황들을 말레이시아나 이제 다른 인터내셔널 친구들한테 말하다 보니까 한국의 독서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독서실 시스템이 있는데 그 밖의 나라들은 이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말레이시아는 독서실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독서실이라는 게 뭐냐면 그 렌탈 스터딩 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주고 그 공부할 공간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책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학습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한국은 독서실이 이제 24hour 7day로 이제 운영한 곳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최소 3명까지는 운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독서실을 이용하는 이제 타겟층이 그 10대 총선 이제 세컨더리 스쿨 학생들이 많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야자 끝나면 이제 저녁 10시, 11시에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할 곳이 독서실 뿐이에요. 또한 심지어 이제 차이니스 뉴이어 때나 이제 추석 때도 이곳은 이제 오픈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하양진 워시촌에서 이제 공부했을 때 추석 때도 이제 독서실이 오픈돼 있어서 정말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제 독서실이 필요한 이유가 대학 때 생각해 보세요.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치열했던 이제 자리 책임자. 도서관에 일찍 안 오면 남는 자석이 없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략 아침 8시쯤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녁 11시. 이건 차예요. 이거 공무원 자격증 고시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기생한 사람들이 많아서 웬만해서 한국 열람실을 이용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튼 예전에 잠깐 말레이시아에서 24hour 7day 도서실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 테러스 대학교에서 24hour 7day 열람실을 시험기한테 빼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때 사진인데 새벽 3시쯤이었나? 아니, 저만 이용하더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